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함께 정리할 내용은 2023학년도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을 대비한 6월 모의 평가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문제부터 우리 같이 풀어보도록 할 거예요. 쉬운 문제도 있고 다소 좀 까다로운 문제도 있는데 전체적인 난이도는 기존 모의 평가보다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본기가 잘 다져져 있다면 그리고 시험 시간에 이렇게 시간 안배를 잘 했다면 별탈 없이 문제를 풀 수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답을 알려주는 포인트가 그 어떤 모의평가보다도 정확하게 나타나 있거든요. 자, 1번부터 보도록 하죠. 그림의 발음 기호 중 두 개를 조합하여 만들 수 있는 발음에 해당하는 글자는 이에요. 이렇게도 만날 수 있고 이렇게도 만날 수 있지. 자, 그러한 조합으로 적당한 것은 까오에 해당하는 보기 4번이 되겠습니다. 선택지 4번이 1번의 정답이에요. 자, 그 다음 2번 보도록 하죠. 밑줄 친 부분과 성조 배열이 같은 것만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밑줄 친 단어는 읽어봅시다. 여영. 여영이라고 하지요. 이성과 삼성의 조합이에요. 자, 그럼 밑에 나와 있는 보기 A, B, C, D 중에서 이성과 삼성의 조합의 것은 무엇이냐? 바로 牛奶 A와 苹果 B다. 그래서 A, B가 있는 선택지 1번이 정답 되겠습니다. 다음 3번 볼까요? 밑줄 친 부분에 한자 표기가 옳은 것만을 고른 것은 이에요. 자, 옳은 것은 빼고 틀린 것 좀 살펴볼게요. 어떤 것이 틀렸냐면 A하고 D가 틀렸어. 자, 보면 A라는 문장 안에 밑줄 친 단어는 介绍 介绍라고 하여 给我介绍一下라고 하면 나에게 소개해 주세요 라는 뜻으로 介绍는 소개하다 라는 의미로 쓰이는 동사여야 됩니다. 자, 介绍의 绍는요 앞에 부수가 이거야. 그치? 그런데 지금 나와 있는 것은 打招呼 打招呼라고 할 때 招가 되겠어요. 부수가 뭐야? 손이죠. 자, 介绍는 소개해준다란 뜻이야. 소개하다, 서로 연결하다, 실로 연결하다. 실사자가 부수로 나와 있고 打招呼는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하는 거예요. 인사를 나눌 때 우리 악수하죠? 악수할 때 손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打招呼의 招는 손수자 이렇게 이러한 부수가 들어간다 라고 연결해서 기억하면 좀 어렵지 않지. 자, 그 다음에 요 D 같은 경우는 약간 여러분들 멘붕 왔을 수도 있어. 왜냐하면 한 획 차이거든요. 여기 나와 있는 이 밑줄 친 단어는요. 季节是 동天이라고 해서 계절은 겨울이다 라고 하여 季节 계절이라는 의미의 단어가 쓰여야 돼.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밑줄 안에는 李先生 리센성이라고 할 때, 미스터 리라고 할 때 성씨 이에 해당하는 이 한자가 들어가 있죠. 위에 그냥 나무목이냐 아니면 나무목 위에 획이 하나 더 있냐, 요 차이, 획 하나 차이로 다른 한자로 쓰였어요. 틀린 게 되겠죠? 자, 그럼 3번의 정답은요. 옳은 것은 그치 BC야. 그래서 몇 번이다? 선택지 3번이 정답이다. 다음 4번 봅시다.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말로 알맞은 것은 이에요. 자, 문장을 읽어보면 타그는 빠치오 공을 나 쳐서 깨워 나에게 줬어요. 그런데 그시 하지만 워 나는 매이 뭐뭐 하지 않았습니다. 그가 나에게 공을 던져줬는데 나는 어떻게 하지 않았을까? 요거 떠올리면 되겠고, 그 다음 두 번째, 客人今天到, 손님이 오늘 도착해요. 下午, 오후에 我, 나는 得去机场, 공항에 가서 타, 그 사람을 어떻게 해야 돼? 오는 사람을, 그렇죠, 네, 맞이해야 합니다. 던지는 공은 받아야 되고요. 오는 사람은 우리가 공항에 가서 맞이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선택지 1, 2, 3, 4, 5번 중에서 어떠한 물건을 받
맞다라는 의미를 갖는 것, 그리고 사람을 맞이하다, 마중하다라는 의미를 갖는 것, 정답은 4번의 선택지 2번이 되겠습니다. 찌에예요. 찌에는 받다라는 뜻. 자, 반이요. 여기 1번도 체크하도록 할게요. 1번 송은 물건을 보내다라든지 선물을 주다라는 뜻이지. 그렇기 때문에 사람도 보내기 때문에 배웅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송과 찌에는 서로 반이요입니다. 체크해 두세요.